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제 바람이 하루가 다르게 선선해지고, 태백에 얼마 이제 지나지 않으면 서리가 오고, 이럴 무렵인데, 이 무렵 되면은 동면에 들어갈 뱀들이, 큰 뱀들이 간혹 이렇게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, 여러분. 다른 지역은 몰라도 태백은 보통 10월달 중으로 뱀들이 다이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요 무렵에 저쪽에도 어느새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만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, 태백의 가을 경치가 아주 이놈은 계집이 있나 좀 모르겠네. 개 먹고 났나? 산짐승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계집을 두 개나 갖다 놨네.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처럼 따끈한 이런 풀벌레 소리는 고롱고롱고롱하고, 또 어쩌면은 자 오늘이 그러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태백의 경치는 어디서 봐도 멋지구나. 이 산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망을 쳐놨네. 자, 운 좋으면은 한참 요즘에 폭이 바짝 오는 뱀들이 이렇게 박가나 이런 양지 쪽에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, 여러분. 며칠 전에 큰 뱀을 한 마리 발견하고 제가 진짜 장화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. 그때도 이 장화를 신고 이렇게 댕겼는데 이 발등이 이런 식으로 이 밀착이 됐을 때는 뱀이 여기를 물게 되면 뚫릴 수도 있다.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, 여러분. 자, 장화는 우리가 과신해서는 안 된다.
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, 요 무렵에 햇살이 바짝 비치는 요런 때에 밭 가해를 쫙 다니다 보면은 아주, 저 앞에 단풍이 물 들어가고 태백의 상경들이 아주 멋집니다, 여러분. 이런 바깥에 돌이 이렇게 저 모여 있는 곳에 있는데 보면은 햇빛을 쬐기 위해서 큰 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. 자, 그러면은 아니 할 말로 태백에만 뱀이 많으냐?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도 뱀은 많은데 단지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,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, 여러분. 특히 가을 뱀은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, 저 독이 오를 때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시청자님들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뱀이 장화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, 태백에는 산도 이렇게,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여러분 저 태백산입니다. 태백산 장군봉 쪽이 저쪽에 보이고, 이렇게 능선 따라 이렇게 보면은 그 뭡니까, 저 높은 산에 단풍이 이제 이렇게 익어가는 풍경이 이렇게 보이시는데, 자, 도깨비도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이 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요 무렵에 잘 바깥에나 이런데 보면은 큰 뱀이 아주 이렇게 눈에 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뱀은 혐오스럽기 때문에 뭐 올리지 마라 이러시는데, 또 뭐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, 야, 그 멋있는 뱀을 왜 또 안 올리냐, 뭐 또 이런 분도 계시고, 어쨌거나 아주 좋네, 좋아. 긴 구름 흘러서 가니, 태백에 경치가 말이지 만만찮네, 만만찮네. 아, 고라니가 다 뜯어먹었네. 고라니가 말이지, 이게 민폐를 너무 끼친단 말이지, 민폐를. 긴 구름이 둥실둥실. 저 앞에 멀리로 저 한백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요게 뾰족하게 보이는 요 산 뒤로 저쪽에 보이는 저 산이 한백산입니다, 여러분. 경치는 참 좋네, 좋아. 자, 이제 배추 농사도 다 끝나고 며칠 있으면 이제 첫 얼음 소식을 이렇게, 이제 역할이 끝난 멍멍이도 저거 집으로 돌아가고, 어쩌면 썰렁해진
가을에 수확이 끝난 배추밭에 시원한 가을바람 한 줄기 지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배추가 좀 남아 있는 게 보이는데, 혹여라도 등산 오셨다가 이런 거 뜯어가면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절대로 뜯어가시면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우리 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께서 아, 수확이 끝났는데 뭐좀 뜯어가면 뭐 어떻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잘못하면은 절도범이 될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, 여러분. 바쁘지 않은 시간에 제가 혹시 뱀이 나와서 슬슬 돌아다니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 앞산에도 이렇게 보면은 단풍이 싹 물드는 모습이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, 아, 경치는 좋네, 경치는 좋아.